이번 에피소드는 상당히 또 재밌는 걸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는 게 뭐냐니까 아규먼트예요. 디폴트 아규먼트 혹은 디폴트 파라미터라고 합니다. 디폴트 아규먼트. 예를 들어서 펑션이 있고 그리고 is equal to eql2 그런 것이 있습니다. 두 개의 숫자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number가 있고 compare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이제 리턴하는 거죠. 리턴하는데 만약에 넘버가 컴퓨어와 같은지 아닌지를 비교해 봅니다. 그럼 같으면 true가 리턴될 거고 다르면 false가 리턴되겠죠. 그래서 console log를 해보겠죠. 이렇게 해서 console log is equal to 해서 그런 다음에 숫자를 5와 6을 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false가 나타났죠. 그죠? 5와 5를 주게 되면 true가 됐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디폴트 값을 준다는 것은 equal을 준다는 거예요. equal 해서 equal 10을 주는 거죠. 10을 주고 그런 다음에 5와 5, 5와 6, false. 5만 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false입니다. 10이 가면 디폴트 값, 큰 피해가 있으니까 true가 되죠. 그래서 console log가 그래서 number와 그리고 예 number도 console log하고 그리고 compare도 같이 이렇게 console log 해보면은 자 equal to 해서 is equal to 10을 넣었을 때 console log number 하면은 지금 글자가 이렇게 깨져 있네요. 조금 당겨 놓겠습니다. 그럼 10 true 이렇게 됐습니다. 이걸 조금 적혀 놓죠. 다 나타나겠죠. 그럼 만약에 여기도 줄 수가 있겠죠. 여기도 디폴트 값을 줄 수가 있습니다. 10 주면은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우리가 아무것도 안 주면은 10 true가 되고 뭔가를 주게 되면은 디폴트 값이 5로 바뀌면서 false가 됐죠. 이해되시죠? 동작하는 메커니즘이. 그럼 만약에 여기다가 다른 변수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let a equal 20 주고 그런 다음에 compare를 a로 주는 거죠.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a가 20이죠. 수식도 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a 나누기 2 하면 10이 되죠. 그리고 10을 주면 둘 다 10 true가 됩니다. 그죠? 그럼 만약에 compare에다가 여기다가 number를 주면 어떻게 될까요? number를 주면 이번에 지금 10이니까 10 됐습니다. 만약에 아무것도 안 주면 10 true 5가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죠? 5가 되면 5 true 15가 들어가면 15 true 어떤 경우든 다 true가 되는 거죠. 그렇죠? 거꾸로 이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number가 compare가 되면 그러면 number에 compare를 넣는 겁니다. 그리고 number가 15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15이고 얘는 undefined가 되는 거죠. compare를 알 수가 없습니다. number는 일단 제가 줬으니까 어쨌거나 들어갔죠. 근데 만약에 15 자체도 없으면 이 구성을 잘 보셔야 됩니다. 왜 15가 나오고 왜 undefined가 나오는지를 잘 보시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아무것도 안 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에러가 뜹니다. 그죠? 만약에 여기다가 equal number 이렇게 주면 어떻게 되죠? 이럴 때는 undefined로 어쨌거나 true로 끝났습니다. 이게 또 undefined란 말이에요. 그런데 순서를 바꿔서 number에다 compare를 넣게 되면 error 든다는 거죠. 왜냐니까 number에다가 compare를 넣으려고 하는데 컴퓨터가 읽는 것은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읽어 나갑니다. 사람하고 똑같죠. 그런데 number가 compare를 number에다 compare를 담으려고 할 때 compare가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error 든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다가 넘버를 넣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이때는 에러는 안 떠요. undefined가 뜨긴 하지만 에러는 안 뜬단 말이에요. 왜냐니까 compare에다 넘버를 담을 때 이미 넘버에는 undefined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 차이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린 이 부분, 마지막 1분 말씀드린 내용을 곰곰이 씹어보면서 여러분들이 순서를 바꿔도 보고 제도 보고 하면서 왜 그렇게 되는지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undefined라고 하는 값이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태는 아무것도 아기먼트를 안 줬으니까 그죠? 그런데 이 경우에는 undefined 자체도 안 들어가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변수는 undefined조차도 안 들어가 있는 상황, undefined가 들어가 있는 상황, 그리고 어떤 값이 들어가 있는 상황, 이 세 가지 상태, 그죠? 세 가지입니다. undefined조차도 없는, 그러니까 not even undefined 이 상태가 있고, 그리고 undefined가 있고, 그리고 어떤 값을 가지고 있는 value가 allocated. 이런 세 상태를 서로 구별하시면서 이 순서가 가진 의미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